저희가 뭐 수능이라든지 교육 통계를 보니까 영어 점수가 90점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문과 학생들이 상당수 학생들이 국어 점수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특징적으로 좀 잡혀지는 것들도 있고, 물론 뭐 내일 모레 설명할 때뭐좀 자료가 좀 공개는 될 텐데, 유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좀 국어 시험이 생각보다 좀안 나왔다, 좀 이렇게 실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,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까? 그 문법이 어려워지고 이제 비중이 다섯 문항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문법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오답률 랭킹에서는 한 문제밖에 없지만 그 문제가 지문도 있고 이해해서 풀려면 시간도 많이 뺏겼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면에서 문법 공부는 뭐 그전에도 그랬듯이 뭐 시간 할애를 좀 충분히 해야 될것 같고. 그다음에 EBS 연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그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인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산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췌돼서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EBS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작품 전체 흐름이라든가 중요한 특성들은 다 파악이 돼야 되고 뭐 운문은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. 그다음에 독서는 EBS 공부만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보면은 나왔던 제재가 나와도 지금 뭐 오답률이 가장 높은 지문이 오늘 이번에도 EBS에 연계된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으니까 EBS 지문만 뭐 믿고 있어서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 났고요.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최근에 그좀 어려웠던 문제들, 고난도 문제들을 처음 푸는 기분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좀 특히 이번에 나왔던 거에서 확인되다시피 정보가 좀 많은 글들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그걸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. 학생들도 쉽게 그 정도는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골라서 좀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?